꼬봉이 형 나 광고 활동만 좀 맡겨주면 안 돼? 근데 저 어머니도 지금 잠깐 지방 내려와 계세요. 너무 사랑스러운 애들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오! 뭐가 바뀌었어, 집이? 뭐가 바뀌었지? 어, 쇼파! 그럼. 아, 쇼파를 바꿨구나. 침대도 바꾸셨구나, 부서져가지고. 침대 부서져서. 버렸어. 어, 지봉아, 꼬봉아. 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얘 이름이 뭐지? 어, 형, 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 초콜릿색은 어? 치봉이. 그리고 얘는 꼬봉이. 꼬봉이? 네. 봉자 돌리고. 사람이요? 사실 형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해. 좋아하는데 약간 강아지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진짜! 모던 파머라네. 다시 가자. 정을 잘 안 줘. 강아지들한테. 정을. 어. 근데 안 주려고 해도 정이 갈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 귀엽네, 애들이. 그 페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리고 형이 또 과거에 강아지 반려견을 또 키웠었으니까. 그럼 키웠지.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서. 두 마리는 하나만 맡겨줘.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저도 한번 그 마트에서 본 적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주인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주인이 없어지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얘는 지금 거의 몸이 이제 지가 클 때로 커가지고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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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강아지들이 샹는 거 좋아하시네. 뽀뽀를 좋아해. 뽀뽀를 많이 좋아해. 헨리 같은 애구나.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 헨리랑 비슷한 거 같아. 그리고 문제는 이제 칠봉인데. 칠봉이 왜? 칠봉이가 이제 사람 나이로 중학생이다 보니까 사춘기가 왔어. 얘가 장난을 치는데 얘 힘이 옛날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의기소침하고. 아, 의기소침해서? 표정도 조금 어두워지고 했는데. 기한이네, 기한이. 비슷하게 애들이 좀 있네. 소말들이 다 모였네, 세월간이. 오늘도 완전 가방에다가. 가방에다 일단 용품이랑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일단 이거 봐, 앞으로 메워보세요. 응? 앞으로? 앞으로? 네. 이거 계속 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아. 야, 얘, 야, 이발을 잘했네. 어? 야, 물었어. 아야. 물었어. 가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세요. 헨리 회원님과 헨리랑 똑같네. 얘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두 마리가. 성향이 완전